새치 또 나네. 엄마 새치 왔어. 새치가 뭐야? 응? 긴머리. 그래 긴머리가 왜 나? 너 어제 친구랑 싸우고 방도 다 어질러놨지? 네가 엄마 스트레스받게 할 때마다 새치 하나씩 나는 거야. 엄마 스트레스 안 받게 잘해. 그럼 엄마는 할머니한테 대체 뭔 짓을 한 거야? 우리 아들이 불교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다. 요즘 아들이 불경을 매일 외우고 있는데 방이 하도 더러워서 반말이 됐다. 예! 네 방만 보면 내 머리가 아주 어지럽다. 이게 사람 사는 방이니? 네? 같은 방을 보는데 제 마음은 고요하고 엄마 마음은 신나하니 진정 어지러운 것은 방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인 것을. 얘가 뭐라니? 빨리 당장 방 안 치워? 치워봤자 내일이면 도로 안이 다물 다물 관세운 것들! 너 좋아한다고 대추보내 주셨네. 오, 할머니가 말린 대추도 같이 주셨네. 이것도 맛있는데 먹어볼래? 싫어. 아니 넌 왜 맨날 말린 건 싫어하니?